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새달 9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어서 그런지 일상을 마주하는 마음가짐이 조금 남다르기도 한데요.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 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용인경전철 통합 환승 할인에 대해 용인시와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이 협의를 마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용인시가 재해와 재난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는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과 안전점검 실명제 운영 등 안전도시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용인자연휴양림의 산림레포츠 시설 짚라인이 설치됐습니다. 푸른 숲을 누비며 짜릿한 공중질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인 경전철 자주 이용하십니까? 지난 1년을 끌어온 용인 경전철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이 드디어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보다 저렴해진 요금으로 시민들의 이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주변 경관을 즐기며 타는 재미까지 있는 용인 경전철. 그러나 시내버스에 비하면 다소 높은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경전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는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을 위한 중재 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이 참여하는 수도권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회의에서 기관별 쟁점 협의를 마치고 드디어 이달 20일부터 용인 경전철의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합 환승 할인이 시행되면 이용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그 경제적 부담도 줄고 경전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승 할인으로 경전철 기본 요금은 50원이나 된 1,250원이 되고 어린이는 50%, 청소년은 20% 할인,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버스나 전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경우 지금까지는 요금을 각각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본 요금의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만 더 내면 돼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맨날 환승이 안 되니까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요. 환승되면은 매일 좀 더 적겠으니까 좋겠죠. 우리는 이제 일반 버스를 안 타고 다녀도 이거 타고 환승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생각하신 것 같으네요. 시는 환승 할인 시행일인 20일까지 시스템 점검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환승 할인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할 방침입니다. 용인시가 재해와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 시민들이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추진하는 안전도시의 핵심은 IT 안전도시 기반과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 안전점검 실명제 운영, 재난안전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시는 올해 골목길이나 주택가, 도심공원 등 우범지역 내 범죄 예방과 어린이 안전영상 확보를 위해 32곳에 방범 CCTV를 확대 설치했고 판매, 숙박, 공연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홍수 등 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 수위 관측, 우량 경보, 자동 음성 경보 시설을, 침수 위험 지역과 재설 취약 지역에는 재난 감시 CCTV를 설치하는 등 총 108곳의 재난 종합 관제 시스템을 운영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상황 관리에 나섭니다. 또 지역 자율방재단과 안전 모니터 봉사단 등 민간 단체와 협력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속적인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해 시민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재난감시 및 예방과 함께 시는 재난 취약계층 관리에도 힘을 쏟아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푸른 숲과 맑은 공기, 자연 그 자체가 신선한 놀이터이자 학습장이 되는 자연휴양림. 잘 가꿔진 숲과 편리한 시설로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휴양지가 됐는데요. 이곳에서 산림레포츠 시설인 짚라인을 개장해 짜릿한 공중질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정광산 일대에 조성된 용인 자연휴양림에 산림레포츠 시설 짚라인 6코스를 설치해 이달부터 본격 운영합니다. 지난 6월 준공 후 지난주 가진 시범 운영 기간 휴양객님을 찾은 이용객들에게 무료 탑승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27일 정찬민 시장이 용인 강남학교의 장애 학생들과 함께 짚라인 탑승 체험에 나섰습니다. 와이어에 몸을 맡기고 바람을 가르며 나무 사이를 뚫고 하늘을 나는 사이
스트레스를 떨치고 몸과 마음에 푸른 기운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색다른 경험에 지켜보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환호합니다. 뭐 장애인분들이라도 보행이 산길 보행만 가능하시면 누구나 안전하고 재밌게 탑승하실 수 있으십니다. 뭐 현장 체험 많이 다니는데요. 이런 형태는 여태는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또 자립생활을 좀 중요시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자신감도 가지고. 짚라인은 체중 30에서 110kg까지의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요금은 개인당 3만 5천 원으로 용인 시민은 20%, 군경,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겐 50%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시는 짚라인 개장과 함께 시설 안전관리를 거듭 점검하고 이용객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용인 자연휴양림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안길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 짚라인 타보면 상쾌하고 통쾌하고 짜릿합니다. 많이들 타러 오세요. 시는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식육포장처리업소, 제조가공업소 등을 돌며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대상 품목은 사과, 배, 감, 조기, 건어포류 등 추석 성수식품과 소갈비, 과일 세트 등 선물용 농식품입니다. 용인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9월 1일부터 5일까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9월 1일 여성회관, 2일 행정타운 청소년 수련관 광장, 3일과 4일은 수지구청, 5일에는 기흥구청에서 각각 열리며 용인 백옥살과 축산물, 버섯, 꿀, 전통 장류, 채소류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용인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용인 장터에서도 명절 맞이 선물 모음전을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용인시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3호인 용인 양지향교의 공사청과 동제 건물 복원 공사를 마치고 이달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1530년 창건된 양지향교는 2012년 발굴 조사를 통해 공사청과 동제터에 대한 고증 자료가 확보돼 지난해 10월부터 복원 공사가 추진됐습니다. 시는 이번 복원 공사로 양지향교의 원형을 되찾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교육 장소로 활용하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알릴 계획입니다.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정착과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열리는 용인 사이버 과학축제가 오는 9월 20일과 21일 동백호수공원과 용인 청소년 수련관에서 막을 올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제6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경기도 대표 선발전과 과학 영재체험 한마당, 전국 로봇대회, 중고등학생 정보능력 경진대회 등이 진행되며 3만여 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보건소 어디까지 이용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병원 못지않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라고 합니다. 처인구 보건소 건강검진센터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홍영원 리포터가 안내해드립니다. 네, 요즘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건강을 챙기시나요? 아무래도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꾸준히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 용인에도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종류도 다양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암 그거라든가 뭐 그때 몇 년 전이고 내가 꼭 오거든요. 그 종합검진을 받으러. 왜요? 왜 오셨는데요? 예, 예. 값도 저렴한 거고 꼼꼼히 잘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곳 바로 용인시 처인구 종합검진센터인데요. 아침부터 건강검진을 위해 이곳을 찾은 분들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여러 다양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네, 처인구 보건소 종합검진센터에서는 일반적인 피검사뿐만 아니라 안표지자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 그리고 위장조형 촬영, 골밀도 촬영, 유방 촬영 등 70여 종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인구 보건소는 최신의 혈액 분석 장비와 방사선 촬영 장비를 도입하여 진행하는 70여 종의 종합검사 이외에도 시기나 대상에 따라 성인병 검진, 신혼부부 검진, 어린이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합검진센터에서는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부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50%를 적용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건강관리에 중요하지만 40, 50대의 주요 사망 원인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으로 건강이 약해져서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나이이므로 운동 습관 외에도 매년 건강검진으로 신체 건강의 변화를 체크해보는 것이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종합검진센터를 통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2014년을 더욱더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똑똑정보입니다. 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9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조사로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시는 2014년 제3차 경기도 예비사회적 기업 신규 지정 공모에 따라 9월 15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경기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면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9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김치, 저장식품 만들기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발효 저장식품 이론과 다양한 김치 만들기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9월 3일부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014 용인시와 함께하는 삼성 나눔 워킹 페스티벌이 오는 9월 27일 용인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나눔 워킹 페스티벌은 3만여 명의 시민이 함께 걸으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나눔 축제입니다. 참가 신청은 9월 1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용인시와 용인지역 이마트 7개 점은 희망 나눔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4 지구사랑 환경사랑 희망 그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관내 초중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 방지와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담아 참신하고 창의력 있게 그리면 됩니다. 공모기간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한낮에는 3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무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꽤 선선한 공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